2021년에는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뭐안 좋다, 이렇게도 안 좋다, 저렇게도 안 좋다 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다니까 아, 뭐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요.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는 좀 어떠셨어요? 올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맞아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인간에서 힘이 들어서 오시는 거지. 정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심적 마음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 집안에 뭐 우한가한이 아니라 맞아요. 뭐 장사도 못해 뭐도 못해 막 이런 힘든 분들 내가 진짜 이런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좀 많이 해주면서도 저도 좀 많이 좀 아팠어요. 이제 내년에는 정말 참 우리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조금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번 편을 좀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싶어요. 매하시려나 뭐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얼른 제일 바라는 게 그거 같아요. 코로나 얼른 잠잠해지고, 맞아요. 빨리 다 같이 경제 이런 거다다 같이 극복을 하고 좀 이제 예전처럼 좀 활동적이게 움직이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계획하고 있던 그 꿈들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이런 열정을 갖고 좀 그렇게 살면서 있던 그런 부분들 다시 바라지 않나. 그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매하신년 이렇게 막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나는 진짜로 빨리빨리 이게 얼른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서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매하신년이랑 다 같이 기쁨이 짜장면들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 21년에는 다 같이 얼른 잠잠해지길 기원하면서요. 다 같이 힘내시고 또 이제 다 같이 좀 다시 밝게 이렇게 힘있게 사시는 그런 해운년이 되도록 매하신년은 힘입어서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뭐안 좋다. 이렇게도 안 좋다. 저렇게도 안 좋다 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다니까 아, 뭐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요.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안 좋다고 하니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하니 이제 현명하게 잘 돌아가셔서요. 극복 잘 하시고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더 힘있게, 더 화이팅하고 응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하신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